안녕하세요. 사람 하나도 없네. 유준성이에요. 이야, 썰렁하네. 집에 올라오자마자 썰렁해. 홍대에 나와봤어요. 망했어.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 하나도 없어. 장락실도 사람 없어. 사람이 별로 없네요. 수내방도 하나도 없어. 망해버렸어요. 상상마당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렇게 홍대에 나온 김에 스시를 먹었어요. 맛있어. 냠냠냠. 배불러 죽겠네. 나온 김에 배불러 죽겠어. 홍대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오. 이건 또 나오자마자 홍대 빌런이 있네요. 뭔 일이야. 이게 다 막아놔 버렸네. 이렇게 막아놨는데 빌런들이 또 술을 처먹고 또 싸워. 경찰 아저씨들한테 쌈났어. 혼꾸녕이 나고 있더라고요. 야, 안에서 씨, 술 처먹다가 또 경찰한테 잡혀가네 아이씨들. 와우, 맙소사. 참 씁쓸하네요. 컵이 일본풍으로 입네. 그리고 저녁에 잠깐 나와서 술을 한 잔 적셨어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야. 약수동엔 맛집이 많아요. 날씨 죽이네. 다음날 일하러 나왔습니다. 날씨 쩔어.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 이야, 날씨 쩌네. 코로나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져서 서울에도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끝나고 돈가스 오므라이스도 먹고요. 또 돼지고기 덮밥도 먹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서 다음날 또 먹었어요. 아우 배고파.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어. 그리고 저녁에 좀 출출해서 배고파 죽겠어요. 다시 야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달려라 나의 자전차. 엄복동. 아 힘들어. 저희 집에서 홍대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려요. 역시 새벽엔 치킨이죠. 맛있겠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QR코드는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빨리 집에 가서 먹으려고 저의 자전차가 또 불을 뿜습니다. 전전전 아무도 없는 홍대와 상수역 사이의 거리 아무도 없어요. 퉁근데 퉁임 새벽인데 다 모텔로 들어갔겠지. 썰렁한 맛 썰렁해. 역시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는 썰렁하네요. 여기 사거리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신호를 지키더라도 어디서 미친놈이 튀어나올 줄 모르는데 이거 씨, 아 너무 빡, 아 위험해. 아이씨 큰 건 줄 알았더니 작은 거 줬네. 닭다리 먹고 싶었는데 잘못 시켰더라고요.
맛있어. 역시. 맛있어. 역시 새벽엔 치킨이죠. 다음 날입니다. 뭐 좀 살게 이것저것 있어서 다시 한번 합정적으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강을 한번 들려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날씨 죽이네 오늘. 역시 오늘도 날씨가 죽이네요. 산강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 그렇게 사람들 보고 뉴스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 돗자리 펴놓고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커플들끼리 그냥 누워가지고. 우선 한강을 뒤로 하고 저는 다시 합정역으로 나의 자전차와 함께 떠납니다. 코로나, 코로나도 사람 많네. 역시 메세나폴리스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허탕 쳤습니다. 전기 휴무일에 딱 걸려버렸어. 집에 가는 길에 망원시장이나 들려보려고요. 역시 추석이 다가와서 풍성하게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망원시장이 코앞인데 저는 도시적인 느낌이 좋아서 망원시장에 자주 가진 않습니다.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 가지 마. 가지 마. 안 돼. 도망가지 마. 이 자식 오랜만에 봤더니 꽁무니를 빼네요. 그래서 대충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여러모로 좋죠. 아빠가 맨날 전화 오거든요. 나가지 말라고. 며칠 바빴더니 또 설거지가 한 바가지 쌓여가지고 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이제 요 며칠 찍은 걸 편집해봐야겠죠? 편집이나 해야지 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